대구 북구 태전로 27-1에 위치한 성주 돼지국밥입니다. 대구 보건대 바로 앞 대학로에 위치한 곳이죠.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 30분, 휴무는 없습니다. 내부는 좁진 않고 이른 시간부터 어르신들이 술 드신 것만 봐도 맛집이죠. 염도는 낮지 않고 한 3.7 정도 나옵니다. 돼지국밥 한 그릇 금액이 7,500원이었는데 8,500원으로 많이 올랐네요. 이 집은 국물 맛도 국물 맛인데 고기가 거의 꼬들살을 줬던 게 시그니처였는데 지금은 꼬들살 포함 머리 잡고기가 대부분으로 좀 바뀌었네요. 그래도 고기는 참 맛있습니다. 부드러운 고기는 취향껏 드셔주시고 싱겁진 않아도 새우젓 넣어 풍미롭게 또 다대기 넣어 얼큰하게 즐겨보겠습니다. 역시 국밥은 밥을 말아야 제맛이죠. 깍두기도 맛있어서 곁들여 먹기 너무 좋습니다. 대학로의 캡 성주 돼지국밥입니다.